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오늘은 피니쉬 후에 오른쪽 발 모양과 머리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의 메커니즘은 항상 같습니다. 자, 왼발의 옵션 6대4 두시고 외느낌 밀고 8쭉. 자, 외느낌 밀고 8쭉. 자, 우리가 피니쉬, 예쁜 피니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른발의 모양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우리가 피니쉬 후에 오른 발바닥이 뒷사람한테 완전히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만약에 치고 디디고 있다거나 앞으로 나가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야구 스윙은 보통 디디고 있다가 디디고 자빠지는 스윙이다. 골프 스윙은 체중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고 나가면서 임팩트가 이루어져요. 차고 나가면서 그러면 여기서 체중을 이렇게 실어줘야 돼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실어주는 모양. 그리고 난 다음 오른쪽 발바닥이 뒷사람한테 완전히 보여줘야 돼요. 디디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보여주는 오른쪽 발 모양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머리의 모양입니다. 머리의 모양. 우리 헤드, 머리만 잡아라도 골프는 50% 끝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머리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51부터 시작합니다. 자, 머리. 자, 머리 잡고 쳐야 되는데, 머리 잡으세요 하면 이런 스윙이 보통 나옵니다. 그건 이미 헤드업입니다. 머리는 가만히 있거나 살짝 따라가도 무방합니다. 좌우 10cm는 관계없습니다. 아래 위는 지향입니다. 자, 머리 모양이 우리가 피니쉬를 하고 난 다음 이렇게 있으면 이미 헤드업입니다. 이렇게 턱 밑에 우측 어깨가 좀 돌아야 돼요. 그러려면 치시고 난 뒤에 타켓을 45도로 이렇게 보는 모양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치시고 난 다음 45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가 있으면 이미 헤드업이에요. 이렇게 보는 자체로 항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 발 뒷사람한테 발바닥 보여주고 머리는 45도로 타켓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